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 한 분이 그 학교 여학생과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진 게 밝혀졌어요. 미성년자와. 엄청 충격적이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수차례 그 성관계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 여학생이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다가 원룸을 빌리고 그 학생한테 용돈까지 줬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여학생이 친구한테 아, 나 시험 망쳤어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 여학생을 불러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뭘 했냐면 특정 교과목의 서술형, 객관식, 그 답안지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성적을 조작한 거죠. 경찰 조사에서는 그 여학생이 분명히 나는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 선생님께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정신이 완전 나간 거죠.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막장을 넘어섰다고 봐야 될까요? 아 여러분 함부로 그 여학생이 뭐 예쁜가 보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명백한 피해자인데 미성년자인데 그런 말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상식을 넘어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다고 이런 반응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 이것도 너무 큰 문제인데 성적을 고쳐줬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요. 최근에 강남의 S여고에서 성적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또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나게 제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사례를 찾다가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실제 성적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된 것,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 몇 개만 좀 봐볼게요. 이건 지금 시험지 유출 사건만 몇 가지 모아놓은 겁니다. 경북 경주에서 행정 직원이 학부모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여수에서 선생님께서 조카에게 전달을 해줬고 부산에서 선생님께서 학원 장인 모친에게 전달을 해주셨고요. 일반고에 학생이 교무실을 침입했다. 일반고에 선생님께서 과실로 유출하셨다. 학생이 뭐 교무실 침입하고 교사가 유출하고 서울의 사립특목고는 선생님께서 학원장에게 전달을 했고 대전의 특성화고는 배움터 지킴이가 유출을 했어요. 서울의 사립자사고는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을 했고 부산의 공립특목고는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했고 광주 일반고에서 행정직원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걸렸어도 이게 학교 안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잘못을 저질렀다면 문제가 너무 커지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고 이랬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실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의 입시 결과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큰 사건이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수시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